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객떡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요 이거 커브로드 있는 홈런볼이랑요 꼬부치 가져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커브로 된 그 홈런볼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먹어봤는데 맛이 장난 아닙니다. 네, 훨씬 맛있어. 약간 더 진하다 해야 되나? 조금만 해. 훨씬 맛있어. 와. 아, 우리 현주님께서 사다계사 고맙습니다. 사도인사는 귀여운이. 고맙습니다. 반모가 뭐예요? 꼬부치 소리 진짜 좋지 않아요? 이게 콘스프 맛일 거예요. 콘스프 맛. 맛있어. 아, 반말 모드. 나. 그걸 잘 모르네. 여러분들 뭐 편하게 반말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존댓말 쓸 테니까 편하게 반말하셔도 돼요. 대신 밖에서는 반말 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밖에서도 반말 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보다 한참 모르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바로 피신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홈런볼도 약, 근데 크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홈런볼 초코맛이에요. 초코맛. 아따, 이름 부르는 건 아니죠. 태군이라뇨. 물론 반말은 된다 하지만은 난 친구인 줄 알았어, 태군이라길래. 이거 꼬부집이야. 맛있어. 미역게 닮았어요? 네, 맛있습니다. 네. 혼돈분. 혼돈분 이렇게 먹으셔야 됩니다. 팝콘 먹듯이, 그냥 쌍남자 먹듯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네. 광주 집값 비쌉니다.
어떻습니까? 스피드 장난 아니죠? 콩나물 두 개 뜯었어요. 콩나물 아껴 먹으려는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원래 콩나물 하나씩 하나씩 먹어줘야 되는데, 호부지 맛있네. 약간 짭조름하고 약간 고소하고 그런 것 같아요. 꽃갈코 먹는 듯한 느낌? 약간 꽃갈코 맛나. 이제 안 할게요. 이건 좀 힘드네. 커피 요새 좀 잘 안 먹고 있어요. 어제 커피 때문에 잠을 7시 잤어요. 7시. 원래 한 11시면 자는데. 이건 꼬부칩이고요. 이건 홈런볼이에요. 건강검진이요? 뭐 자주 받아야죠. 한 1년에 한 번 정도? 뭘 잘라야겠다. 근데 일 좀 꾸준히 하죠. 근데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약간 이제 더 넓, 세상을 더 넓게 보니까, 세상을 더 넓게 보니까, 아직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아직 나는, 엄청 애기구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제 일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냥. 부셔버렸습니다, 일. 네. 저 28살이요. 아, 사이다는 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과자 잘 안 드세요? 가끔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과자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자에 좀 많이 먹죠. 저한테 작은 행복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게 가장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평생을. 근데 누군가한테 항상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꼬부치 뭐 왜 이렇게 많이 부서지냐? 아, 잘 먹었습니다. 녹화 끝.